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앞에 오늘 18장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만 13장에 보면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열두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다 분배를 해주죠. 그런데 유다 지파, 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할 유다 지파가 사해 옆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는 요단강 사해 동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반쪽은 2분의 1 지파는 이쪽에, 그리고 므낫세의 또 2분의 1 반쪽 지파는 요단강 갈릴리 동쪽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뭐 물론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두 지파가 땅을 다 나누어서 이제 각각 차지하게 그렇게 13장에 나누어 주는데요. 문제는 오늘 여호수아가 열두 지파가 다 땅을 계속해서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실로 성막, 그러니까 지금의 성전이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니까 법궤를 모신 성막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일곱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 지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이냐, 언제까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여호수아가 나머지 일곱 지파,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현재 여기저기 그저 빼앗은 땅에서 적당히 눌러앉아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외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고,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냈고,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이 젖과 우리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그 자리에서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일곱 지파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각각 일곱 지파에서 세 사람씩 뽑아서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 가서 그 땅을 그려오너라. 너희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땅의 지도를 그려오면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겠다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 대표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일곱 지파가 왜 머뭇거렸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유다 지파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계승하는 예수님 또 다윗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요셉의 두 아들이 원래 열두, 야곱의 열두 아들에 속한 게 아니고 요셉만 열두 아들인데 유일하게 손자인, 즉 야곱의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벤은 물론 이제 나름대로 또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이렇게 다섯 지파는요, 좋은 땅, 이미 차지한 땅을 먼저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이 나머지 일곱 지파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 요셉의 두 아들은 원래 열두 지파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좋은 땅, 이미 차지한 땅을 나누어주고, 우리 일곱 지파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아직 빼앗지도 못하고 또 그 땅에 사는 자손들은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은요 철기 문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노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대부분 싸우고 있고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미 강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그 중간에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노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강철 무기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로 무장한 저 북쪽 땅, 이 북쪽 땅과 그리고 이 남쪽 이 그 사막의 메마른 땅을 주는 우리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땅을 나누는 거냐. 그리고 이 땅에는 지금 무시무시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 7년 동안 가나안에서 전쟁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또 7년 동안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심신이 이제는 너무 지치는 거죠. 그리고 또 분배받은 땅마저 또 싸워야 되고 도대체 유다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은 무슨 특권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저렇게 좋은 땅을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또다시 7년 전쟁, 40년의 광해 생활,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지치고 또 원통하고 억울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곱 지파, 머뭇거리는 일곱 지파에게 외치는 거죠. 너희들은 왜 머뭇거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느냐.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땅 그림을 그려오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요, 결국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차지할 땅에 적군들이 강철 무기를 가지고 강한 군대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과 유다지파가 좋은 땅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할 의욕이 없어서 못하겠다. 여호수아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림을 그려오면 주겠다는 말은요,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현재 차지한 땅에 주저앉아서 편안하게 세월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의욕이 안 납니다. 왜? 좋은 땅은 이미 다 특별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를 이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픔과 어려움은 충분히 이야기 짐작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 불평등과 또는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일곱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셉 지파들이 특혜를 받았다거나 혹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너무나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적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가서 일어나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오면 그림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는요, 좋은 땅에서 사는 것,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딜까요?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 나일강에 그 엄청난 기름진 옥토가
그리고 온갖 그 농사를 짓게 편안하고 그리고 온갖 가축들이 넘쳐나는 풍부한 땅은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하잖아요. 비록 노예였지만 거기서 고기도 실컷 먹고 채소도 실컷 먹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이 메마른 가나안 땅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돌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좋은 땅 편안한 땅은요 이집트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은요 좋은 땅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총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엄청난 부자로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축복을 받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은 것 그것뿐입니다.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싶은 그 목적이었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왜 요셉의 두 아들이 왜 들어가야 돼? 열두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인데 요셉의 아들, 야곱의 손자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 조카 녀석들 지파가 뭐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왜 그들은 갑자기 좋은 땅을 주고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억울함, 원망과 불평, 상처 이런 것들로 아이 그래 안 입고 더러워서 안 하면 그만이지 그 마음이 이 지금 일곱 지파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때문 그 지파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때문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강철 무기로 무장한 적군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일어나서 다시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당히 안정되고 편안하고 부유한 삶이 우리들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뿌리며 살려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넓은 땅, 그리고 불공평하게 손자에게까지 땅을 물려주는 그런 것 말고요. 여러분, 꿈쟁이 요셉은 아버지의 명품 옷과 최고의 음식으로 특별한, 쉽게 말하면 편애를 하면서 사랑받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았다면 요셉은 그냥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편애를 받은 요셉의 야곱의 아들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이집트에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일곱 지파에게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거지 누가 좋은 땅 나쁜 땅 차지했고 누가 공로가 많은데 공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누구는 공로가 적은데 인정을 더 과다하게 받은 이런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 그 땅을 그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위대한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그리면서 살아가야지 이미 받은 축복, 이미 받은 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불평하며 상처받아서 나는 더 이상 내 삶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또 많은 교인들이 이 시대에 참 덕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위대한 축복과 사랑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받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랑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살리기 위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역사와 축복을 바라보며 그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환경과 조건이 슬프고 어렵고 상처받았다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한 채 낙심해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요셉 지파 보지 말고 혹은 유다 지파 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오면 내가 그 그림대로 너에게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림 그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기도가 예언이 될 것을 믿으며 기도의 원을 그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축복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꿈꾸는 그림,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그려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 가지고 비교하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것 말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데 하나님이 오늘 일곱 지파처럼 그저 이것저것 꼴 보기 싫고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을 변함없이 그리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사랑하자는 겁니다. 한번 웃는데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러 가십시오. 그리고 그려서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 앞에요. 내가 받을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요셉 두 아들 때문에 혹은 유다 지파 때문에 왜 장차 받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꿈꾸는 그림을 그려오면 그 그림대로 주시겠다고 하는 믿는 대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대로 그 감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왜 놓치고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름을 지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이미 땅을 차지한, 우리가 이미 부자가 된 빌 게이츠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니고요. 우리 청암교회가 꿈꾸는 것은 뭐 뉴욕의 어떤 다른 교회, 저는 맹세코 그런 꿈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암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그림이 있단 말이죠. 축복이. 그거를 마음껏 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떻고 다른 환경 어떻고 다른 집 자식 어떻고 다른 집 남편 어떻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주시기 원하시는 그 장차 받을 축복의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 앞에 그려가지고 마음껏 그려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먼저 바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대로 된다. 그 말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어떻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심을, 그 사랑을 믿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그림이 그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림을 크게 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함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아유 여러분 저는 앞으로 70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저는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그림을 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루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림 못 그릴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큰 그림, 축복의 그림, 생명의 그림, 은혜의 그림을 마음껏 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렵고 다른 사람이 잘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져야죠. 믿음의 법칙.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으로 마음껏 걸어 다니거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제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야 됩니다. 날갯짓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믿음이라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펼쳐야죠. 날개를 펴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날아다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세상의 동정과 세상 눈치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들 탓을 하며 살아갈 일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림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 날지 못하는 독수리 어디다 쓰겠습니까? 닭이 날지 못하면 어디다 써도 쓰면 됩니까? 백숙을 해먹든지 치킨을 구워먹으면 되겠죠. 내 날개에 있는 독수리가 날지 못하면 어디다 씁니까 여러분? 여러분, 소문 다 났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소문 다 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소문 다 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놀라운 뜻과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어디다 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없는 목사를 도대체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시대에 민폐만 끼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권능의 날개를 펼치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것이고 전도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영혼 구원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고 그림을 그려오면 그 그림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담장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담장 앞에 웅크리고 앉아 이 담장은 너무 높다라고 원망하면서 담 쌓은 사람을 원망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 요셉 두 아들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을 변함없이 묵묵히 그려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림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